저희 더 나누기 브랜드는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이제 발생하는 잉여 원단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금은 이제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예전 저희 전통 문화를 살려서 현대 기법에 맞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했다는 게 가장 좀 의미도 있으면서도 가장 좀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오기 싫었는데 와보니까 신기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하기 어려운 건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하나 이어놓으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다 여기에 실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라서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볼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좋았습니다. 네. 결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고생한 것이 다음 내일날 다음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프로세스를 인프로그램을 자꾸 해가지고 체크를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을 계속 혁신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꼭 작용화를 할 텐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생이 확실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찾게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 운영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1인 기업으로 지금 혼자서 디자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필요 없어. 전문가 가치를 접목시키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낼 수 있는